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이제 2020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다가 내년 한 해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좀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제가 왜 버킷리스트를 써보려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선물을 받은 요 다이어리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딱 넘겨보면은 일러스트 다이어리거든요. 그래서 넘겨보면 여기 이제 버킷리스트 장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15개네 15개 15개나 쓸 수 있나? 한번 생각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나 뭐 하고 싶지? 일단은 내년 한 해도 꾸준히 영상 올리기. 좋아. 첫 번째, 꾸준히 영상 올리기.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꾸준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도 꾸준하게 올리는 거 일단 목표로 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목표가 있어요.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사람이 뭔가 그런 성취에 대한 그런 목표도 또 있어야 되니까 구독자에 대한 목표. 구독자는 소박하게 3만. 3만 구독자. 구독자 달성하기. 좋아. 아, 또 있어요. 완전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긴 한데 내년 목표는 힙업. 제가 항상 제 신체에서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없긴 한데 항상 그 힙업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힙업이라고만 쓰자. 그냥 힙업. 좋아. 그럼 탄력 있는 몸 만들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전에도 산업멘션 가서 증명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뭔가 저의 모습을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증명사진 찐 남기기. 좋았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1년 내년까지의 목표니까 책 20권 읽기. 솔직히 말하면 20권 너무 오반가? 책 15권 읽기. 전 사실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스타일 아니어가지고. 근데 요새 느끼는 건데 좀 책 읽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껴요. 어휘력이 책을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약간 딸려지는 느낌? 책을 15권 무조건. 와, 이거 짜는 거 근데 되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런 탄력 있는 몸 만들기 같은 건데, 제가 이제 여기 승모근, 이 목이 항상 목 근육이 뭉쳐있는 게 진짜 저는 그것 때문에 두통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하는 거, 목라인 만들기 이렇게 해야겠다. 와, 금방 짜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약간 알바를 좀 전전하면서 그동안 직장에서 모아놨던 그런 돈들을 좀 다 쓰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모아놓은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가 뭐냐면, 일단 그 최대한 쓰는 것도 좀 씀씀이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돈 1,000만 원 만들기.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목표다. 또 뭐냐면, 이거는 사실 아, 이거 가능할지 진짜 긴가민가 한데, 뭐냐면 제가 게임을 하잖아요. 롤토체스라는 게임을 하는데 롤토체스 플래티넘 찍기. 아, 또 있어요. 뭐냐면 그 롱보드를 타거든요 제가. 근데 항상 뭔가 아쉬운 게, 그 롱보드 영상 보면은 그분들은 되게 뭔가 기술을 좀 약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항상 저는 제가 느끼기에 아직 애매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뭔가 스텝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사실 막 그거를 막 화려하게 막 여러 가지 막 기술을 막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전혀 없고, 그냥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롱보드 타는 거를 조금 약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롱보드 좀 더 자연스럽게 타기.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롱보드를 좀 더 많이 타고 연습을 좀 많이 해보려고요. 아,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 코로나가 끝나야지 되는 건데, 코로나가 끝나면 디즈니랜드를 저는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제가 원래도 워낙에 놀이공원을 진짜 좋아하는데 항상 그 디즈니랜드가 그렇게 막 너무 예쁘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디즈니랜드를 정말 가보고 싶어요.
내년에 이룰 수 있을까? 일단은 목록에 디즈니랜드 그리고 다이어리 있죠. 제가 사실은 일기를 자주 쓰고 싶은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일기장이 하나가 완성되면 1년에 나중에 봤을 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마침 또 이제 이 다이어리도 생겼고 하니까 다이어리 한 권 완성해보기. 이제는 좀 약간 제 작업, 꿈에 대한 건데 뭐냐면 저는 옛날부터 이제 피규어가 너무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피규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한 개 정도? 만들어보기. 이제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 배우든지 아니면 뭐 독학으로 하든지 해서 피규어를 하나 꼭 만들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그림 있죠. 뭐 진짜 손으로 그리는 그림이든 아니면 그래픽적으로 하는 작업이든 컴퓨터로 그림? 작품 15개 하기, 15개 완성하기. 사실은 이런 작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개수로 해서 개수 채우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막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으면은 또 거기에 맞게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건 정말 소소한 건데 저는 지방에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강을 이제 예전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한강에 대한 내가 기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강으로 피크닉 가기. 근데 이제 거기에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예쁜 바구니랑 그리고 돗자리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래 한강은 꼭 굳이 필요 없고 그럼 그냥 정말 그 로망 같은 그런 피크닉 아시죠? 그런 피크닉을 꼭 한번 해보는 거 내년에. 영화 같은 피크닉 거기에 도시락도 싸야 돼요. 마지막은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정말 저의 엄청난 로망인데 솔직히 확실히 이룰 수 있을지 그런 엄청난 자신감은 없지만 좀 저의 작업실을 진짜 갖고 싶어요. 진짜 영상을 찍을 만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작업하는 곳. 근데 작업실이 진짜 아주 조그맣고 막 이래도 상관은 없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미 제 방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뭔가 예쁘게 꾸밀 수 있을 만한 작업실 가지기. 나만의 작업실 가지기. 됐다. 다 채웠다. 와 완전 마음에 들어 진짜. 저 솔직히 제가 옛날부터 되게 무욕 인간이었어요. 의지력이 되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는 막 이거 영상 만드는 게 너무 재밌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됐고 그러면서 뭔가 사람 자체도 약간 열정이 살짝 생겼달까. 의지가 조금 생겼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나름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이 이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원하는 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틈틈이 생각을 해보니까 은근히 이렇게 15개를 채워봤어요.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버킷리스트를 다 써봤고요. 아 뭔가 2020년은 사실 되게 빨리 지나간 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코로나가 시작돼서 마스크를 우리가 끼고 다닌 게 진짜 1년이 넘었다는 게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나 싶기도 하고 제가 내년에 29이거든요 여러분. 막 9수다 어쩌다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버킷리스트 짜고 나니까 뭔가 내년이 지금 되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설레는 한 해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